사장님, 지금 들어오세요? 회사에서 밤을 새신 거예요? 네. 옷 갈아입고 다시 나가려고요. 근데 수인 씨는요? 회장님 옷 좀 챙겨가려고요. 저 그럼 회장님 깨시기 전에 가봐야 돼서 저 먼저 가볼게요. 저기 수인 씨, 괜찮으면 나랑 잠깐 얘기 좀 할래요? 어제 수인 씨가 그랬죠. 할머니 이해하라고. 근데 수인 씨가 내 상황이라면 그러면 이해할 수 있겠어요? 이해하고 싶으신 거죠? 밤새 이해하려고 노력하신 거죠? 그래서 저한테 그런 걸 물어보신 거 아닌가요? 잘 모르겠어요. 마음이 너무 복잡해요. 근데 할머니가 아버지를 그렇게 만들었다고 생각하면 너무 화가 나요. 그리고 이제까지 할머니가 날 속인 것도 화가 나고. 사장님이 속았다고 생각한 그 세월 동안 회장님은 사장님을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겠어요. 그리고 그건 그냥 사고였잖아요. 그 사고로 아드님을 잃고 가장 힘드셨을 분도 바로 회장님이시고요. 아무리 사고였다고 해도 그 사고 원인이 바로 할머니잖아요. 아무래도 난 할머니 용서 못할 것 같아요. 저 어렸을 때 남동생이 하나 있었어요. 근데 지금은 없어요. 그 동생이 저 때문에 죽었거든요. 동생이랑 같이 바닷가에 놀러 갔었는데 동생이 연을 갖다 달라고 해서 잠깐 집에 다녀온 사이에 동생이 바다에 빠져서 죽었어요. 회장님과 저 어쩌면 같은 마음일지도 몰라요. 평생 죄책감에 빠져 살아야 하는. 거기다 나 때문에 죽은 그 사람이 사랑하는 가족이라는 사실은 평생 지울 수 없는 상처고 고통이니까요. 사장님 아픔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서로에게 유일한 가족인 두 분이 과거의 아픔으로 반목하는 일은 너무 슬픈 일이잖아요. 어제 회장님 잠깐 깨셨을 때도 회장님 당신 몸 걱정은 안 하시고 사장님 걱정만 하셨어요. 회장님 건강도 안 좋으시고 연세도 있으신데 나중에 사장님 후회하시는 일 없었으면 좋겠어요.